저는 정말 충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. 然后一个潮湿，哎，所以说就形成了重庆的这个。 在重庆待久了，都是美女啊！呀，都是美女。不吃辣的有关系啊？对，我吃辣的也有一点关系。嗯，重庆的男人，自己做菜吗？在家庭？重庆男孩子，在家做菜。对，大多数都是啊，不做菜的他是没有时间。嗯。 因为工作忙，然后有时间他也在家里住一下。 오늘은 우리가 충칭 임시정부에 가볼 겁니다. 택시를 딱 타고 내렸는데 진짜 정말 골목골목 정말 서민들이 살고 있는, 심지어 고기를 파는 것도 생고기를 걸어서 파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. 그리고 정말 여기 건물들이 워낙 산지에 그냥 방향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진짜 뭔가 복잡함 속에 질서가 있는 것 같은. 시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충칭까지 이어졌던 노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부지. 진짜 충칭 임시정부는 진짜 크네요. 하나의 임시정부를 생각하고 왔다가 너무 달라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 감사할 지경입니다. 근데 더 감사한 건 입장료를 안 받아요. 여기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거의 비용을 받지 않는, 너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. 그래서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오니까 상해보다 사진도 더 많고 그 화질도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 살았던 그런 가족들, 그 임시정부 요원들의 가족들 사진도 볼 수 있어서 더 뭔가 생생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. 몽고에 관련된 역사적인 유적지를 찾았습니다. 이곳에서 그 몽고 제국의 왕이 죽었습니다. 그치, 이렇게 힘든데, 이렇게 올라오는 게 힘든데, 초원에서만 놀던 몽고의 왕이 여기서 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이제 충칭 박물관에 왔습니다. 여기서 재밌는 게 박물관하고 바로 맞은편에 자 인민대회당. 너무 이거 되게 재밌는 사진이 두 분이 같이 있어. 그러니까 일본이 직접 여기까지 온 건 아니라 비행기로 이렇게 폭탄을 공습을 했는데 이제 다 밤에 덥고 하니까, 그리고 또 우리가 월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러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공습이 되니까 그래서 터널로 이제 방공호로 다 숨었는데, 근데 그 방공호 자체가 수술 잘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질식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산소가 없어서 질식사한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
시체들이 벗겨져 있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일본군이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일본군이 여기까지 들어왔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워낙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 그 시체가 입고 있던 옷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벗겨가서 그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처참한 상황이 이제 보여지더라고요. 와서 직접 보니까 임시정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 시절에 진짜 힘든 시간을 겪었구나. 아무리 대국이어도 이게 쉽게 얻은 대국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실행했다가 뭐 갑자기 여러 개의 나라로 너무 많아져서 그게 또 통일을 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진짜 나라가 나라만의 그런 엄청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놀라워요. 그리고 사실 충칭에 대한 이런 그 폭격 사건 이런 거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렇게 크게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정말 일본이 사과해야 할 나라가 참 많은 것 같아요.